지난 6월 25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변인을 지냈고 현 정부 민주평통사무처장을 역임했던 김병일 씨가 홍콩에서 사망했다. 고 김병일 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블로그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후보는 당선되었고 당 최고위원회도 선출되었다. 반면 당시 제기되었던 정우택 최고위원의 충북도지사 시절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상납을 포함한 충북도지사 시절의 비리 의혹, 지금부터 그 내용을 확인해보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른바 종북 주사파의 국회 입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종북 친북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새누리당 안에서 종북 논란을 키웠던 정우택 최고위원. 정 후보의 논문 표절 행위는 전 페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결국 검증 분량의 61.8%가 부적격한 문장으로 드러나서 표절을 넘어 거의 복사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으로부터 표절 의혹을 제기받았으나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냥 웃고 넘기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북 청년경제포럼이라는 조직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점, 술자리 이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또 불륜 관계로 의심받는 여성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과도하고 부당하게 업무 추진비가 쓰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도 정우택 최고위원은 두 문제 다 사과할 여유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의혹은 김병일 씨 페이스북과 연결됐던 한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홍콩 IP, 범죄자들이 쓰는 IP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상한 날조된 얘기를 갖고 그 김병일 씨는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됐다.